요렇게 엘리트 엘리트 열 꿈큰 엘리트 에이 사일런트 매부리 일찍 넣어둘까? 마무리 마무리 아니 진짜 이 그지 같은 이벤트 왜 만드는 거야? 아 전경기다 엘리트 두 마리 뚝딱 쌍절곤 신경독이다 칼질 신경독 칼신 칼신 칼질 신경독 칼질 신경독 똥절곤 똥경독 칼질 신경독 신경질 쌍절곤 공격 카드를 10장 사용할 때마다 코스트를 하나 줍니다. 가방 에 병번개라니 다음 엘리트 검무 무검 이게 마무리가 없다니 저기 진짜 싫어요. 극혐이야 얘네들. 뺀사 신경 또 나왔네. 어디다 쓰냐 저거. 닭업. 아귀 저금통 vs 아귀 아 턱벌레구나 그게 그거지 파멸 다리 걸기 브래쉬 교살 연금 비트 다큰 턱벌레가 아귀 아닙니까? 그냥 건무 업그레이드나 합시다. 연금도 나쁘지 않았겠다.
여기서 포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포션 빼야 될것 같네요. 극혐. 단분사가 없어서 그만. 보스전에서 힘포션 전략가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그냥 좁혀서 분열시킬지 좀 고민이 되네요. 힐라헬라님 반갑습니다. 이거 진짜 힘포션 안 나왔으면은 답도 없었겠다. 6댐 들어가도 되지. 이제 마무리. 개꿀. 왜 독업진 돌리냐고요? 독이 안 나왔잖아요. 독이 안 나왔으면 독업진 돌리는 거지. 독 언제 나오냐? 룸방구? 외형질? 외형질도 괜찮겠다. 벨, 탱. 저금통 외형질. 시너지 오진다. 반구 쓰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주인형 각이요. 종을 왜 집어? 아니 전에 종 집어서 깬거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종튜브 가서 그거 놔봐. 종튜브? 수치, 의심, 몸부림. 진짜네? 진짜네? 뭐지? 진짜네? 이각을 못 봤네. 와. 진짜잖아.
게임 해킹했어요? 시드 미리 보고 온거 아니야? 아 근데 대갑축 좀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의미 없어졌네. 이제 물음표 열심히 가면서 아 어딜 봐서 완벽해요. 아 놀림발 물음표 쭉 봅시다. 상점 가지 말까? 마무리 몇장더 있어도 좋겠다. 공격 카드 빨리 더 잡아야 돼. 제비, 망단, 공포.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괜찮겠다. 괜찮습니다. 제비 하나 더 나왔네. 제비 애매한가? 고개도 애매하지. 고개가 지금 제비보다 애매할 텐데. 전광 석화덕과 차라리. 아이고 찰싹이네. 근데 이거 한판 해볼 만하지 않나? 함 뜨자. 두유의 부자신? 사실 독바르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무검 강화하는 것도 괜찮겠다. 야씨, 뭐야 이거? 룬십이면 재발동되는 거 보소. 뒤진 거 같은데. 야, 이게 지네. 첫 턴에 공포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고개 좀 아쉽네요. 다시 해도 별답 없지 않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룬 12면체 개꿀 탈출. 저거 구체적으로 안 적어 놓으면은 아직 안 됐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페널티 없는 코스트물이 있다. 충격 공포 기괴. 퍼펙트했다. 물음표 가서 저주나 좀 더 받읍시다. 파멸, 연금, 파멸. 힘 배율 높잖아. 어? 오케이. 짱 레블린 뿔. 펜지 칼. 카드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다. 와우, 코스트 이쁜데. 아씨, 잘못 썼네. 걔도 파멸 독재. 능지 제비. 발 돌림 언제 강화지? 어랄? 식권? 식권. 식권 같은 소리하네 진짜. 지울 거 있나요, 근데? 어랄 찬상? 에이치엠의 스님 반갑습니다. 단투도 괜찮겠다. 고통받으리라. 개새. 찌삐뿔. 제비뿔. 아, 제비뿔 왜 자꾸 나오냐? 나이스. 무검 두 개. 아니. 아유, 정밀. 더럽다. 헐. 저게 저렇게 빠지네. 쪽쪽 빨아먹는구만.
원래 정밀이나 써야 한단 말인가? 룬십이면 채못 보는 것도 조금 아쉽나? 그러기. 대굴대굴. 아, 나왜 힘포 안 썼지? 실수입니다. 다음 턴 공격 안 하잖아, 쟤. 마무리가 이거 힘포만 빨리 먹었으면 됐나? 그래도 잡았네. 힘포 좀 빨리 먹을걸. 잔상뿔 두 번째 잔상입니다만. 드리퍼 깃털 드리퍼 깃털 드깃 드깃 드리퍼 드리퍼 드리퍼합시다. 까비 드립바. 베개 드리퍼. 물음표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길을 바꿀 수가 없어서. 베개 드리퍼. 아, 독업진이라서 반사기 잡기 빡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독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독댁이 아니라 독을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루시비면체 개꿀. 배신. 선천성 많아서 배신 괜찮을 것 같아. 빛12면체. 독바 줄순 없잖아. 에이, 희귀카드 하나만 더 있었어도. 더블 규준? 아니 근데 규준은 좀 마무리되긴데 규준을 어떻게 써? 저건 안 돼. 슬라임 리턴즈. 신경독 퀴즈비. 신경독 필요하겠다. 아닌가? 퀴즈비가 나은가? 향으로도 더 안해.
신경독으로 약화 걸어줘야 될것 같아. 약화 걸수 있는 게 지금 없네. 아우씨. 이런 애들 상대로 신경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독 없는 찐따댁입니다. 흡혈 유독 독지 유독은 좀 손해보는 기분인데. 딜카드 하나가 훨씬 더 세. 나름세. 탄투, 비타, 전무성. 오코스트 제비 우겨놓고 수비해야죠. 파멸 펜촉 받고 66대를 미쳤네. 흡혈각 좀 볼 수 없을까? 응, 없어. 꼬챙이 독재 칼질. 칼질? 아니야. 제비 세장이지. 오케이. 힘 거의 내버리다. 야, 이거 공포를 공포 쓸련다. 에이, 쌍절곤. 에이, 뭐 다음 턴에 쓰지 뭐. 이제부터 위험한데. 수비하기도 힘들고. 아니, 이걸 수순을. 다음 턴은 향로. 잔상이라도 하나 더 나와줘도 되지 않을까? 수비 지금 발돌림 한 장이긴 한데. 고개 도플갱어, 고개 테다돈. 아유, 뭐 어떡하지? 고개 낼 땐 필요 없지. 킹예 도플갱어 잼다돈. 일단 발돌림 강화하고.
세모항도 쓸수 있겠다. 교본도 있고. 뭐지, 뭐지? 구상요? 대기 만장이라서 상태 이상에는 강할 것 같은데요? 구상으로 지워봤자 적어도 6턴, 그다 6턴 있다가 다음 상태 이상이 잡히는데, 물론 있는 게 당연히 좋지만 없어도 될 정도 아닌가요? 킹 램세. 족쇄 들고 갑시다. 왜 자꾸 마름쇠를 원하시지? 마름쇠가 필요가 있을까요? 서순. 다음 턴부터 룬십이 면체다. 12면체. 아, 펜촉 썼음. 수리검 나온 거 진짜 대박이다. 환살? 네, 고. 아, 잠깐만, 후회딜. 후회딜 미쳤네. 이 정도면은, 과도자. 좁혀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되겠다. 약하네. 와, 수리검 대박이다. 환살 마무리 들어가면은 딜 엄청 세겠네. 안 들어갔지만. 여기서 넘어갑시다. 쌍절곤 스택, 펜촉 스택. 하, 전략가. 전략가 어차피 뭐 쓰지? 제비? 공포. 작도. 독반은 쓰고 작도는 안 쓰는 게 맞겠지. 와, 향로. 아이고, 이런 체장.
아, 저거 잡을 걸. 실수했다. 이 페이지까지 버티면 흡혈 좀할수 있을까? 아예 무력화 못 들고 가는 거 너무 아깝다. 간다. 환살 들어간다. 뭔가 좀 뽕맛이 덜한데. 괜전의 피로. 공허 저거 버려도 줄어들지. 오우씨, 칼질 안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잔산 개꿀. 꿀이 넘쳐 흐른다. 힐량 진짜 이게 힐이지. 어차피 다음 턴 향로인데. 족쇄 개구리.
돌림이 다시 다뤄가 볼게요. 열심히 하세요.
아니, 이게 수리감이 다 했네. 종에서 저주 인형 뽑은 게 대박이었다. 뭐 잠시 마이크 꺼풀 수도 있죠. 잠깐만. 바로 지우스님. SKQW님 5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면 말했겠지. 뭐 별일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궁금해하지 말고 잠이나 자세요. 대개 저주가 다섯 장 있습니다. 저주 인형이 굉장히 세. 3000점.